이번 MWC가 예전보다 좀 더 재밌고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던 거는 아마도 이 5G 기술이라는 게 기존 산업에 접목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미리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저희가 그동안 여러 산업과의 접목 얘기를 해봤죠. 오늘은 저희가 이 5G 기술과 게임 산업과의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. 김현우 기자입니다. MWC KT 부스에서 한 사람이 공을 던지는 동작을 하자 다른 사람이 배트를 휘두릅니다.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5G로 연결된 가상 세계 VR 스포츠에서 홈런을 때렸습니다. 5G 상용화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5G를 이용한 가상 현실, 증강 현실 게임들이 MWC에 많이 전시됐습니다. 해외 업체인 T모바일, 노키아, 델 등도 5G VR 게임들을 전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. 또 5G만 연결돼 있으면 고사양 PC나 게임기가 아니라도 최신 게임을 할 수 있는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화웨이가 선보였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도 5G에서 클라우드 게임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. 이처럼 다양한 게임은 5G 상용화 초기 통신사들이 가입자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지금 왜냐하면 LTE 가지고도 만족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. 사람들한테 보다 빠른 거 가지고 어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반 소비자들이 5G를 가지고 접할 수 있는 거는 현재로서는 VR, AR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. SKT는 넥슨의 인기 게임 카트라이더 등을 5G VR 게임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했고 LG유플러스는 게임 스트리밍 업체와 독점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곧 다양한 게임들이 출시될 예정입니다. 많은 게임 콘텐츠가 선보이면서 5G 상용화 안착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. SBS CNBC 김현우입니다.